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기촌 주택부지, 전원 주택부지 할 만한 땅, 참한 땅이 나와서 현장에 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가천면 소재지 입구에 있는 대가천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가천면 소재지 입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입구에 보면은 정면에 보이는 그 파머스 마켓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죠. 이곳에서 장복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성주 읍내로 안 나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가천면 소재지 가장자리에 있는 매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현장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가천면 소재지 입구입니다. 하나로마트 입구에서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 큰 건물이 가천 우체국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산 밑에 보이는 학교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녔던 가천중학교, 가천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은 분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쪽편 도로에서 들어와가지고 코너 자리에 있는 땅입니다. 완만하고 접근성 좋고, 자, 상수도도 인입 가능합니다. 자, 우선에 지금 보이는 그 땅이 오늘 소개하는 땅인데요. 자, 우선에 그 우리 땅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부터 보시죠. 정면에 보이는 저 동네가 바로 가천면 소재지입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농로 포장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포장이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 하단부부터 훑어보고 쭉 중간, 그 다음에 저 위에 상단까지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가천면 소재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616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의 지역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100이 나옵니다. 즉 말해서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 3채 지으면 딱 맞겠다. 자, 우리 땅 하단부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이쪽 고개로 넘어가면은 가천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서가 있는 위치는 제가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짜리 형아들한테 두들겨 맞았던 곳입니다. 문디 자석들. 그 당시에는 고2, 고3 같으면 서로 앙숙 관계였습니다. 어느 학교고 관계없이 다 그랬을 거야, 아마. 지금은 이제 고3짜리를 만나마 편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자, 우리 땅은 이까지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축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축대를 쌓려면은 엄두도 안 나겠다.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 생태 그대로 놔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축대 공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이곳은 추억이 새록새록 고3짜리 뭉디희아들이 저를 두드리 폈던 곳입니다. 작살을 내버려요. 지금 만나면 우범지대, 우범지대. 여기가 이제 성주군 가천면, 가천면 소재지 용두산 고개인데요. 여기가 우범지대였어요.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자, 우리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평평하죠, 그죠? 저쪽 방향으로 지금 저 앞에 지금 통신탑이 보이잖아요, 그죠? 통신탑 보이는 쪽이 남향이다 보시면 됩니다. 남향. 자, 지목은 전입니다. 3단으로 대충 그냥 포코랭해가지고 윤곽만 일단 잡아놨다, 그죠? 테두리 뺑 돌아가면서는 저쪽편에 경사진면, 범면 부분에는 축대공사 쌓지 말고 이쪽 라인, 이쪽 라인에는 경계 부분에는 축대공사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커팅 작업이 되어 있잖아요. 공사해 있는 흔적이 보이시죠? 요거는 지금 상수도가, 광역 상수도가 지나가는 자리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배관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 구구공사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쪽으로 나중에 하수도 배관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땅을 파실 때 항상 이런 것도 보고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상수도 인이 가능하다. 자, 상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냥 뭐 평탄하자 그러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높은 산 있죠? 높은 산, 저기 도경산성입니다. 도경산성. 지금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바람은 성주군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은 저 도경산성을 성주군이 샀으면 좋겠는데 돈 좀 더 모이소. 더 모아가 성주군에서 좀 사이소. 제발하고 도경산성을 성주군에서 샀으면 좋겠다. 저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 도경산성도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 전화해서 내가 중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주변에 보이는 높은 산이 도경산성이다. 자, 우리 땅 경계는 정확하게 측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소나무가 서가 있잖아요. 이까지 우리 땅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상단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차가 서가 있는 방향이 북향입니다. 저주변 방향으로 건물을 지면 안 되고 제가 서가 있는 방향으로
건물을 지면 남향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향이다. 이거 뭐 걸음자리 했나? 이런 걸 뭐 싹 긁어내야 되고. 3단으로 대충 이제 윤곽만 잡아놨는데, 공사를 해가 팔긴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괄로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서가 있는 도로에서 그 다음에 유초평 경계까지 길이가 약 54m 정도 되고요. 폭은 지금 보면은 약, 보자, 폭이 몇 미터고. 아, 추워, 씨. 폭이, 여기 폭이, 저주변의 폭이 크나? 저쪽변 폭이 약 47m 정도 됩니다. 제 차가 서가 있는 앞자락에 폭이 약 47m 정도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사면은 땅이 좀 크겠고, 세 사람이 사면은 뭐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우리 땅 옆으로 농록 포장도로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분할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한 세 사람이 전원주택 지어서 살면 좋겠다. 그리고 저 주변에 우리 이제 가천 면소재지 방향은 동향이 되겠다, 그죠? 동향으로 건물을 지으셔도 되고, 도경산성 옆자라고 이렇게 보면은 남서향으로도 건물을 지어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범지대였습니다. 여기가 용두산입니다. 용두산. 소나무가 지금 서가 있잖아요. 저게 용두산입니다. 학교, 저 앞에 학교 보이시잖아요, 그죠? 학교 이쪽으로 오면서 농띠들 이려와서 후배도 뚜리표기 했습니다. 우범지대, 우범지대. 참 역사의 한 페이지죠. 아이고, 그때 그 우리 친구들, 선배들 다 잘 있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고 제 성주에 사니까 전화 한번 줘서 소주 한잔 사드릴게. 내가 사드려야 되지. 자꾸 얻어먹어 될 것도 아니고, 그죠? 내 소주 한잔 사드릴게. 전화 한번 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경북 성주군 가천면 소재지에 있는 전원별장부지, 기촌주택부지, 그 다음에 전원주택부지, 그 다음에 주말 세컨 농막주택부지, 자, 인근에는 그 포천계곡, 성주댐, 도경산성,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국립공원, 가야산 또 올라가는 탐방로, 백운동, 계곡이 좋습니다. 포천계곡에 얼마나 좋은지. 우리 동네는 자전거리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근에 철봉대, 평행봉 이런 것도 있는데, 요 벤치도 있네요, 그죠? 벤치 있는 거는 오시면 드물어 드릴게요. 내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찾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